형이 아마 어깨가 꾸준하게 주말에 아프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MRI 보니까. 그래서 관절 안쪽에 대한 염증이 좀 심하셔가지고 아버님도 참으신 거군요. 이런 고민은 그냥 방치해두면 더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이제 통증도 좀 감소시키고 이제 어깨도 유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부터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옆으로도 아프시고 워낙 어깨 근육 틀이 손상된 상태였고요. 또 염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사 시술, 체외 충격파 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분이 있죠. 괜찮아요. 걱정 마라. 항상 당신보다 남편이 먼저였던 세월, 이제는 어머니가 수술실로 향할 차례입니다. 뒤돌아서 이렇게 앉고 머리가 이쪽이에요. 엉덩이 대보세요. 예. 이제 그 붙잡고 가면 안 되나? 응. 응. 따라갔다 붙잡고 가. 그래도 한계가 먼저 따라오는 게 좋구만. 어머님도 걱정되셔서.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와본 병원, 그리고 아내가 처음으로 하는 큰 수술입니다. 나 잘하고 올게. 당당히 크게 먹고 예. 수술 잘하고 나오노. 예. 말라 저기가 앉아줄게. 예, 걱정 말으셔. 예. 아버지는 어떻게든 힘이 되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머니에게 닿길 바라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허리의 경우엔 엉켜있는 신경을 풀어주고요. 손상된 디스크를 치료하고 인대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협착증 치료를 위해 신경 성형술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른쪽 무릎은 워낙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는데요. 연골마저 닳아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픈 날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모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퇴원 후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 사이 계절은 어느새 겨울 초입에 들어선 듯합니다. 내 고향 닥터와 함께 두 분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됐죠. 네. 저 일하지 못한데요. 김장하시나 봐요. 나왔어요, 예. 네, 함께 김장을 네. 하고 계셨어요. 네. 예, 예, 예. 예, 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많이 나아지셨어요? 어떠세요? 나아지셨어요. 다 나아졌어요. 나아지셨어요? 걸어보세요, 아버님. 아, 잠깐만. 네. 이쪽 앞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시고요. 걸음걸이가 한결 편해 보이죠? 구글 때 막 끼고 그러셨잖아요. 네. 수술할 보니까 돌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 제거했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어디 계셔? 김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네? 네. 네. 막 버무린 김치부터 한 입 내주십니다. 어머니, 고마우셔서. 많이 좋아졌나 봐. 김장도 하시고.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다 오르다가 배풀이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저녁이면 자, 일어나 보세요, 한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사실 전에는 허리도 좀 굽으셨고 무릎 통증이 아주 심하셨죠. 또 무엇보다 휘어져 버린 다리가 큰 문제였는데요. 아, 김장을 벌써 하시네. 그런데 이제는 네. 허리가 꼿꼿합니다. 운동한다고. 허리는 그리고 일어나시는 것도 가뿐하시네요. 여기로 앉아요, 손님. 무릎은. 무릎은 많이. 무릎 한번, 그 다음에 살짝 걸어보실까, 한번? 아, 진짜 많이 좋아하셨네. 지금 한 3주 됐죠? 그때 많이 절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 많이 만들어요.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이 짝은 조금 아끼야지. 아끼야지. 오른쪽 좋아지면 좋아지. 네? 허리랑 다리랑 부수다가 그냥 저 세상에 갈 때인데
허리도 펴지고 다리도 뻣뻣하게 잘 걸어다니고 잘 살다가 이제는 가게 생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도 쭉 펴졌대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거 만져보셨어요? 만져보았지요. 몇 번 만져봤죠. 허리에 펴졌다고도 만져봤죠. 지팡이 집고 다니다 지팡이만 집어 놀마요. 요새는 지팡이 안 입고 요새는 그냥 걸어 이 다리만 심쓰자고. 우리 성님 아주 많이 축하합니다. 말씀들 좋아하시네요.